피디 정통 500원 주면 오 가져가지. 와 이거 봐 너무 귀엽지. 심장 쿵이야. 이것도 도쿄에서 사왔고 또 짠 이거 대박이지 않아? 이건 딸기 짱구 초코비. 와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건데 일본 다이소에서 직접 사왔지. 키키키키 오비키. 아웅 신나 뜯어볼까? 오 미안해. 이렇게 있고 똑같아. 오 스티커 뭐가 들었을까? 와 너무 기대되는데? 오, 오, 과연? 두두둑둑둑. 오 장아야 장아다. 오 향기. 일본은 이런 딸기 과자 같은 거 진짜 잘 만든다. 딸기에 진심인 것 같아. 오 너무 귀여워. 먹어보겠습니다. 캔디 뽑기도 사왔고 눌러보면 오 캔디가 나왔습니다. 시나무로 봐봐. 오 이렇게 움직인다. 뒤 너무 귀엽지. 그 다음에 안에 열면 캔디. 무엇보다 나는 이 동전 저금통이 가장 귀여운데 동전이 다 떨어졌네. 동전 없는데? 아 그러면 이 노란색 동전을 넣어봐야지. 오 이것도 가져갈 수 있을지? 오 다 가져가. 이야 오 미키. 오 박세린이다. 뭐하냐? 나 그냥 이것저것 놀고 있었는데 재밌는 게 많잖아. 재밌는 거 많지롱. 좋아. 잘난 척은? 진짜 사고 싶은 거 정말 많았는데 엄마가 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것만 산 거임.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사주냐? 너 엄마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겠어? 아니. 거봐. 뭔데? 산 거 봐봐. 어? 이거는 딸기 초코비 맛. 와 이거 나왔다 스티커. 오 먹어봐.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. 오 진짜 신기하잖아. 너무 바삭하고 맛있잖아. 나 딸기 초코비 아이스크림 있는데 빨리 가져와. 빨리 먹어보게. 오 좋지요. 이건 또 뭐야? 시나모롤 귀가 움직이면서 귀엽잖아. 야 아이스크림. 오, 초코비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 오 초코비 두 개를 올려줍니다. 오 달콤 바삭 맛있겠다. 나도 초코비 딸기 아이스크림에 초코비 올려서 이건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. 바삭바삭해. 너무 맛있지. 이 귀여운 네모난 상자는 뭐야? 이거 정말 귀여워. 저금통이야. 저금통? 돈 넣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? 어디다 넣는 거야? 다 방법 있지. 너 동전 있어? 동전? 나 여기 동전 몇 개 있네. 한 두 개 정도? 이거를 이 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봐. 키티 위에다가. 어디? 여기에? 여기 넣으라고? 뭐야? 너무 귀엽잖아. 와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. 너무 재밌지. 키키키키오비 키키티. 한 번 더 할래? 한 번 더? 너무 재밌잖아. 귀여워. 와 너무 재밌어. 재밌지. 근데 이제 내 동전 없잖아. 어디 갔어? 빨리 내놔. 줬으면 땡이지. 뭐라고? 우리 귀여운 키티 얼굴 봤잖아. 그럼 됐지.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? 아무튼 안 줌. 렐렐렐렐레. 진짜 약올라. 아이스크림 녹겠다. 너 이제 이거 더 안 먹지? 냉장고에 넣어놔야지. 감히 내 동정은 얌얌해? 그럼 이거라도. 아무튼 야 너 이제 방학 동안 뭐하냐? 어디 안 가냐? 뭐 똑같이 뭐. 넌 어디 가? 눈썰 매장? 글쎄 모르겠네. 전화 온다. 내가 500원짜리 두 개 넣었으니까 1,000원인데 내가 가져가는 거랑 똑같지 뭐. 설아야. 비키야. 어디야? 나 집인데. 진짜? 야, 나 간다. 가라.
아, 박세인 우리 집에 잠깐 왔는데. 갑자기.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우리온도 없고 아무도 없어. 심심한데. 너 올래? 부부 헷. 오비키 하이. 양하. 아니 양갈래 지금 방금 우리 집 옴. 부부 헷. 이거는 이 저금통 내 건데 아빠가 사준 건데. 이거 내가 여기다 두고 갔었나 보네. 아 맞다, 나 방금 박세인한테 키링 받을라 그랬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. 박세인 간다. 그래. 양갈래 가냐? 다들 나갔네. 뭐 바쁜 일 있나? 뭐지? 근데 내 키티 저금통. 키티 저금통 어디 갔지? 이상하네. 아까 생각해보니까 박세인이? 근데 이제 내 동전 없잖아. 어디 갔어? 빨리 내놔. 줬으면 땡이지. 뭐라고? 우리 귀여운 키티 얼굴 봤잖아. 그럼 됐지.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? 아무튼 안 줌. 랄랄랄랄라. 진짜 야골라. 아이스크림 녹겠다. 너 이제 이거 더 안 먹지? 냉장고에 넣어놔야지. 감히 내 통정은 얌얌해? 그럼 이거라도. 아까 동전 안 줄 것 때문에 박세인이 가져간 것 같은데? 박세인? 여보세요? 야 박세인, 너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? 난 이제 어떻게 하지? 내 동전 먹었잖아. 그럼 이 정도도 가져가도 되지? 야 그거 엄청 비싼 거야. 다시 가져와라. 정말 기다려. 야 오비키 왔냐? 왜 남의 걸 가져가? 진짜 나쁜 시험. 진짜. 그럼 내 동전 내놔 너. 자 여기. 뭐야? 이거 가져갔다는 말이었어? 그래 키티 뽀끼 이거 가져간 건데 왜? 아닌데 저금통 가져간 거 아니었어? 저금통이라니? 무슨 소리야? 난 이것만 가져갔는데? 그럼 저금통은 누가 가져간 거지? 안녕하세요 뿌뿌 헷. 양갈래? 야 박세인 여기냐? 여깄네? 그래 양갈래 왜? 너 나한테 빌려간 키링 내놔. 자 여기 가져가라. 약속한 기한보다 일주일 더 지났잖아. 기한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. 알겠니? 정말. 야 양갈래 그 저금통 내 거 아니야? 아니고 늪부 이거 내 거거든. 어디서 났는데? 이거 여기서. 여기 식탁이 있긴 했는데 이거 내 거거든. 왜냐고? 이거 잘 안 팔아. 일본에서 아빠가 나 직접 사준 거야. 야 상식적으로 야 우리 집에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? 상식적으로 내가 들고 다니다가 너네 집에 놓고 간 게 맞지. 참 어이가 없네. 내 거라고 양갈래. 꿀잼이잖아. 팝콘 없어? 어떡하지? 어떻게 증명해내지? 이름도 뭐 안 써있네 여기. 뭐 나도 안 써놨는데 분명히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답답하네. 아! 방법이 있어! 내 거인지 증명해내는 방법! 방법? 그게 뭔데? 이 저금통 안에 내가 노란색 동전을 넣어놨거든? 그 동전이 있으면 내 거야. 나는 노란색 동전 넣은 적이 없다 해. 그래! 노란색 동전 넣으면 너 거라고 내가 인정하지. 열어본다. 이거 봐! 노란색 동전 있지? 500원 찾았다. 내 돈이잖아 내 돈! 맞지? 내 저금통 맞지? 에이 진짜네! 아니 근데 내가 여기다 놨는데 너가 노란색 동전 넣었을 수도 있잖아! 진짜 내가 일본에서 사온 거 맞다고. 정말 답답하네. 알았어 잠깐만 엄마한테. 엄마
제 헬로키티 저금통 있잖아요. 그거 어디 있는 줄 아세요? 네? 제 책상에 지금 있다고요? 알겠습니다. 전아. 결국 찾았네. 오비키 축하한다. 에이 미안. 결국 너 거였구나. 아니야 괜찮아. 찾았으니까 됐지. 똑같은 거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. 미안. 근데 저금통 진짜 귀엽지 않아? 너무 귀엽지 뿌. 근데 방금 동전 뭐야? 그건 내 거 아니야? 맞아. 뭐라고? 야 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키티 저금통